지팡이 올라갈 때 올 직업마, 지팡이 건강한 다리, 마비된 다리 이렇게 하시고요. 올라갈 때는 올 직업마, 내려갈 때. 근데 혹시 평지가 나오면 뭐야 이러잖아요. 내려갈 때랑 평지가 같아요. 지마건이에요. 올라갈 때는 뭐죠? 올 직업마, 지팡이, 그리고 건강한 다리, 마비된 다리입니다. 아시겠죠? 지마건은요, 지팡이 마비 쪽 건강한 쪽이에요. 요거는 그냥 기본으로 알고 가세요. 목발은요, 올라갈 때 건강 세트입니다. 건강한 다리, 그리고 세트가 뭐예요? 아픈 다리랑 목발이 세트예요. 이거 같이 가는 겁니다. 이건 순서가 없어요. 내려갈 때는 세트 건강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목발 내려갈 때 물어봤어요. 그러면은 세트 건강 이렇게 써놓고요. 세트가 뭐예요? 왼쪽 편마비다 그러면은 왼쪽 그 다음에 목발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오른쪽 이렇게 가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위치는요? 왼쪽 편마비야 그러면은 편마비 쪽으로는 지팡이는커녕 연필도 못 잡아요. 그럼 오른쪽에 지팡이를 잡아야겠죠? 그럼 오른쪽 15, 15cm 여기이다. 새끼발가락에서 15, 15 앞에 여기가 지팡이 위치가 되겠습니다.